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9월 15일 금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렸죠. 예, 박성진 후보자는 많은 어떤 문재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에서도 심히 걱정되는 인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다행히 저는 이게 좀 장기전으로 된다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청와대 발표를 보면 일단 그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고 잠정 보류라는 표현을 썼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어떤 그 참석 이후에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의 기자들도 다들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김명수 후보자와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다는 말들은 있었지만 오늘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바로 기다렸다는 이거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이죠. 그거 제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 물론 그 날짜상으로는 예측이 틀렸지만 저는 지명 철회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의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임종석 실장이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세균 의장이 움직인 것이죠. 만약에 박성진 후보자가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 없이 바로 사퇴를 했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청와대와 이미 교감이 있었고, 청와대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스스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야당에서 요구하던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공이 넘어가 있었잖아요. 청와대의 공이 넘어가 있었고 야당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박성진 후보 사퇴부터 해라라고 외쳤기 때문에 현재 공이 넘어와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야당한테 넘겨주는. 우리는 박성진 후보를 사퇴를 했으니까 야당은 이제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인준을 통과시켜 달라라는 청와대의 모종의 압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고 이제 야당이 어떤 수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이번 전국이 어떤 그 국민의당이 또다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 되겠죠. 어떤 민주당이 그래서 오늘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야당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협조를 해라라는 이제는 이제 공이 다시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압박을 가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됐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이번에는 인사가 논란이 있던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박성진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 90% 이상 나오고 있었고, 누가 이런 사람을 그 인사에 어떤 그 추천했냐, 어떤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은 사실 문제 있는 인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인사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문제를, 어떤 입장을 밝혔고, 김명수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24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토요일이나 22일, 23일에 또 처리를 해달라. 이번 주 안에 꼭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잘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어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 결국은 이번 다음 주 안에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의 그 인준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어떤 공백 상태가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와 동시에 바로 움직이면서 어떤 진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이제 정세균 의장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24일 이전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현재
김명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이 또 무산됐죠. 무산 이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얘기하는 김명수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좌편향된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때 도덕성의 흠결을 늘 짚어오고 뭐 그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좌편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어떤 이념과 색깔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당도 향후 어떤 식으로 어떤 투표에 참여할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문제까지도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놀아나면서 결국은 새 정치를 한다 그러는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 적폐 세력들과 연대를 하면서 암흑,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있다가 1번에서 얘기할 거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반대 이유를 국민의당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죠? 뭐 김명수 후보자가 어떤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도 어떤 반대 이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좌편향이다 이런 것들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나 얘기하는 정치 편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거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현재. 네, 바른정당이 오늘 대북지원 문제를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냐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오늘 감행을 했죠. 14일.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북 지원을 하냐라고 지금 계속 연일 그 비판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유엔에서 요청을 했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니네가 그렇게 빨아대는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다. 그럼 니들도 미국을 차라리 먼저 비판을 해라.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미국도 대북 제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선두에 서갖고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조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미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미국도 여러분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 개발,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일 어제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요. 북한의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고 했고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는 지적을 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단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확히 지금 대북 문제를 현 상황을 제대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결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도 없고 한반도에서 전술핵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야, 그럼 여러분들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얘기부터 오늘 좀 하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 북한이 여러분들 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럼 북한은 왜 벌써 8월 그 29일 날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했나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이 8월 29일날 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상황과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상황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 당시에는 사거리가 오늘 발사한 게 8월 29일날 발사한 사거리보다 한 1000km 멀리 나갔어요. 1000km 멀리 나갔고 일본의 북쪽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방향이 괌이 아니었어요. 8월 29일 날 미사일도 방향이 괌은 아니었고 현재 미사일도 방향은 괌은 아니었지만
사거리 1000km로 늘렸다는 것은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괌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라는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거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이번에 미사일이 북한에서 직선으로 때리면 한 3000km만 날아가는데 오히려 괌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뜨림으로써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일본 상공을 지나면서 지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 미사일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니 도대체 북한의 미사일에 어떤 자꾸 저런 도발이 있는데 도대체 일본에서 배치한 사드나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나 도대체 무용지물이라는 거를 사실상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미사일이라는 게 초기에 북한 영공을 지나자마자 사실상 조기 탐지에서 공중폭파하는 게 가장 난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연이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뭐 하는지, 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북한에 사드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의 오키나와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요격 미사일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일본 상공을 날아가도 지금 미국이 최첨단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떠들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요격 미사일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일본에도 사드 포대 있어요. 아니, 일본에도 사드 포대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고 지금 도대체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일본 영공을 통과시키는 미사일을 쏠 때마다, 어? 도대체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어? 이 방어 무기들은 도대체, 아니, 쏘아보지도 못해. 아니, 작동도 못한다는 게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들은 그냥 이론에 불과하지 않나. 그쵸?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북한의 도발을 여태까지 무능한 어떤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미국의 어떤 정보를 못 받았다 이러면서 맨날 뒷북을 쳤었는데 사전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보고받고 우리나라도 천무2 미사일 대응 발사를 제기했고요. 14일 오전 7시 북한의 도발 징후는 14일 오전 7시경에 파악이 됐고요. 어제 오전 7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6분 이후에 우리나라도 동해상에다가 대응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0km 정도 날아가는 사정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정거리, 북한은 뭐 3000km 뭐 4000, 뭐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250km 정도 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냐고 물어보는데요. 우리나라가 250km로 어떤 동해상에다 발사하는 미사일의 의미는 북한이 그러니까 원점 북한이 미사일이 쏘아올린 원점 타격 거리가 250km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50km에다가 쏘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민키초코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철수 얘기하고 오늘 방송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즘 연일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대표의 어떤 땡깡 발언, 그리고 적폐 연대,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결국은 민주당과는 협치는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나가다는 국민의당도,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나 공식석상에서 국민의당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 회의에서 비판한 목소리를 결국은 국민의당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국정을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추미애 대표가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결국 추미애 대표가
뭐라 그랬냐?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동시에 국민의당을 저격했었죠.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 전체 심리가 지연된다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대기 중인 사건들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현재 올라온 것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인 옥시그룹의 연구용역 조작 사건, 휴일 연장근로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은 있다고 호소를 하면서 어떤 그 국민의당이 적극적인 그 참여를 그 유도를 하면서 호소를 했죠. 추미애 대표나 그 우원식 대표가 그 전날 같이 좀 강경 발언을 접고 좀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안철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방송 제목이 여러분들 드디어 국민의당 TK 호남 지지율 역전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극중주의가 극중주의가 얘기하는 안철수의 극중주의는 대구의 표를 잡기 위함이었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당한테 이런 비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민주당과의 어떤 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다 그래도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국민의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과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충분히 국민들이 봐도 눈에 훤한데, 옳은 건 과감하게 밀어주고 반대를 할 건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할 땐 비판을 하더라도 옳은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밀어주는 국민의당이 사실상 그게 말하는 극중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를 포함해서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과연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정당이냐라는 의심이 드는 게 더욱더 커요. 도대체 호남의 민심을 이미 포기를 하고 이제는 호남에서 저적폐 세력들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영남으로 바꾸면서 보수 연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있고요. 더욱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철수는 저렇다고 치고 안철수는 대통령병에 걸려갖고 지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저런다고 치고 그 국민의당의 호남파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안철수의 저러는 걸 당대표로서 어떻게 뭐 말하여 최근에 뽑힌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안철수 물러나라고 하기도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지금 탈당한다 그래갖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안 그래? 지금 호남파들이 진짜 깝깝할 거야. 지금 당 지지율 저렇게 3.7%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안철수 하는 짓거리 보면 저 자유한국당과 애들과 하는 짓이 별반 다름이 없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탈당하자니 갈 데도 없고 지금 가장 깝깝한 사람은 호남파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가장 비판받아야 될 게, 국민의당의 안철수나, 국민의당이 가장 비판받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그 인선 인준 문제를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먼저 받아야지 인준에 참여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을 할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단지 지네가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그 김명수 후보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지 국회에 복귀한다는 것은요, 국민의당 스스로가 현재 어떤 그 김명수 후보자의 반대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정치적인 여러분들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서 그 진짜 김명수의 합의 조건, 김명수 통과시키는데 합의 조건이 추미애 대표 사과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한 정당이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더욱더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마음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좌편향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국민의당은 왜 그러면 그
청문보고서 채택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냐면, 아예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니까 국민의당이 한다는 소리가 모든 당이 다 참여해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어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왜 국민의당이 앞뒤가 안 맞냐 잘 들어보시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땡깡 발언을 사과할 때까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현재 밝힌 상태인데요.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의사일정 문제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거예요. 추미애가 사과해야지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 어? 만에 하나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그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더라도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자유, 지금 국민의당이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투표와 마찬가지로 김명수 후보자의 투표도 자율투표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율투표로 하겠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투표를 자율투표로 한다는데 국회 의사일정을 왜 거부해? 앞뒤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 추미애 대표가 사과 문제는 니네들이 할 거고, 응?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투표는 어차피 김명수 후보자의 투표를 자율투표로 한다며, 안철수가. 근데 국회 의사일정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지네가 어떤 뭐 표를 몰아주는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투표로 할 거면서 추미애와 자기네들이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국회 일정을 자체 거부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국민의당은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의, 제가 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김명수 후보자 통과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임이나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딱히 결결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데 국민의당으로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안철수가 이런 얘기예요. 안철수 말을 한번 따져봅시다.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김명수 후보자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어떤 그 내용의 두 가지를 대답했어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 장 후보자를 뭘 본다 그랬냐면 사법부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는 분인가 보겠다 그랬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가라고, 이 두 가지를 의원 각자의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안철수 네 말대로 하니까 합격이야. 사법부 독립을 잘 이끌 수 있는 분인가. 야 헌법재판소 저기 어디야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관 생활을 하다가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 개혁을 더 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떤 균형 잡힌 감각, 이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가 내세운 기준으로만 봐도 김명수 후보자는 적임이라는 반론의 목소리가 더 많고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 즉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높은 쪽에서 내려오는 사실상의 재판 관여와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원 행정처에서 어떤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맡기고,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에서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판사의 어떤 성향,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어떤 재판들을 과거에 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누구에게 배당할지 그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저는 지표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어떤 중요한 판결들은 저 판사에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성향을 갖고 있고, 미리 파악해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은 저 판사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거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좌편향적이다. 어떤 균형 감각이 없다.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얘기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인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안철수가 정말로 자기가 얘기하는 그 민주당과 어떤 저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사법 개혁을 어떤 동조하는 세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저 보수 수구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개혁의 드라이브에 발목을 잡을 것이냐에 굉장히 중대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통과시켜줄 경우에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오히려 김명수 후보자를 인준을 찬성을 해준다 그래갖고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에게는 더욱더 이득이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만약에 부결을 시키거나 반대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그 바른정당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색깔론이나 어떤 좌편향제 됐다, 이런 색깔론에 결국은 국민의당이 오히려 동조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이 아무리 봐도 김희수 헌재소장의 후폭풍, 그리고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민의당에서는 사법개혁 차원이라도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당과 어떤 그 민주당 사이에서 어떤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는 가장 나쁜 놈은 자유한국당이었어요. 사실 가장 나쁜 놈은 자유한국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욕하는 것은 믿었던 국민,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저 적폐 세력 등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입으로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적폐 세력들과 함께, 적어도 호남 출신의 인사가 저렇게 후보자가 됐는데 반대할까라는 어떤 그 설마설마 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낙마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진짜 나쁜 놈은 자유한국당인데 그 화살을 모두 국민의당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국민의당 어떤 그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만약에 국민의당이 반대를 해갖고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보다 또 국민의당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공석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정치적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걱정 말라 그랬고, 여러분들 오늘 안철수, 얘는 정말 안철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국민의당 호남 이거 더 이상 팔지 말고 차라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기 안철수계 데리고 나가서 그냥 자유한국당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구 가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는 엊그저께는 전북을 갔고 오늘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우리 구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대구 가갖고 핵무장 옵션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안철수가 대구의 현장에 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여태까지 안철수 지가 했던 얘기들 모든 거를 뒤집고 문재인이 전술핵 배치 반대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기 개발까지도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포함돼야 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이게 왜 정신 나간 소리냐면, 안철수가 여러분들 2016년에 뭐라고 얘기하냐, 2016년 초에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안철수가 2016년도에 그 더불어민주당을 깨고, 아,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깨고 나와갖고, 호남파리 할 때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했고, 그해 4월 총선에서 5월 올해 대선에서도 어떤 그 김대중 정신을 외쳤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론에는 어디에도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그 옵션으로 거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정말로 대구에 가서 대구라고 잃은 망발을 했는지, 나 안철수에서, 안철수한테 진짜 이 기사 말대로, 안철수 그럼 너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 가갖고 호남 가갖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 안철수도 호남 가서는 맨날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대구에서 한 발언을 김대중 컨벤션 센터나 광주에 가갖고 김대중 정신 얘기하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게 김대중 정신이야? 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김대중 정신 외치면서, 어? 호남 지지율보다 대구 지지율이 더 높은 거야. 어? 안철수, 다시는 김대중 대통령 팔지 마.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 같은 초등 정치인한테 입에 오르내릴 만한 분이 아니야. 응? 다시는 호남 팔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팔지 말고, 그냥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기 위해서 이제는 호남을 버리고 나는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연대하고 싶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게 정확히 맞지. 응? 정말 진짜 오죽하면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과 영남 지지율이 역전이 되겠냐. 어? 이것만 봐도 국민의당이 적어도 적폐 세력들과 함께하는 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안 그래? 국민의당이 적폐 세력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왜 영남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김대중 대통령이랑 호남팔이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철수.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안철수는 늘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철수의 발언을 보면, 예, 더 이상 자기는 싸우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늘 여러분들 선언했던 게 안철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싸우지 않겠다던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강한 야당 싸우는 정치를 하겠답니다. 도대체 안철수,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극중주의가 바로 호남을 버리고 저 적폐 세력들과 연대하는 게 과연 극중주의인지 스스로 반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저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어떤 그 여기저기서 어떤 뭐 인사 문제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고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그 했던 거 그 기억나세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늘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 정권 교체했다고 좋아하지 마셔라.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왔던 저 기득권 세력들과 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구 세력들이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그리고 수많은 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저렇게 무참하게 쓰러질 인간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적폐 세력들과의 싸움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검찰에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어떤 이미 드러나 있는 사건 정도 수사를 할 뿐이죠.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되는 건, 이 싸움은 문재인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듯이 5년 안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기조를 닦아놓고 다음 정부, 또 다음 정부, 또 다음, 적어도 민주정권이 30년 이상 집권했을 때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보수의 정치인들로, 앞으로 저들이 얘기하는 종북 좌파, 그리고 빨갱이 색깔론이 통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오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폐청산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권력도 우리가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이가 대통령이고 여러분들 이 싸움은 오래갈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지치면 안 되고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저들이 답답하면 저항하겠어요. 여태까지 저들은 저항하지 않고 누리고 군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저항한다는 것은 그들이 목이 조금씩 숨통이 조여온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마음같이 빨리빨리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어떤 적폐 세력들이 쉽게 처단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래 갈 싸움이고요. 우리가 적폐 청산이 이렇게 쉬울 거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단한 번도 저 수구 세력들과 친일파 세력들, 독재 세력을 한 번도 우리가 처단을 못 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제가 저번에 어떤 방송 제목에서 이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반민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한 번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저 수구 세력들과 적폐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시도조차 못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을 하고 저 독재 세력들과 저 수구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자들의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고 그들의 재산 환수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치적 타살을 했던 게 저들이다. 그런 모습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봤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 싶었던 친일 청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권도 저 수구 세력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하나씩 조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적폐 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이제 네 달째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들이 벌써 이제 네 달째 문재인 정부에 저렇게 저항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저 적폐 세력들의 숨통이 점점 좀 조여온다는 뜻이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의지가 약하고 어떤 적폐청산의 의지가 약한다 그러면 저들은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강하게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만큼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저 적폐의 수장인 이명박근혜 정권의 어떤 수장들의 목에 칼날이 점점 정조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이 적폐청산 우리 아무도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갖고요. 권력도 문재인 정권이 잡고 있고 많은 민주당도 아직 여러분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세당 합쳐봐야 지지율이 25%도 안 돼요. 지지율 세당 합쳐봐야 저 야당 적폐 세력들, 야삼당 적폐 세력들 지지율 합쳐봐야 25%도 안 돼요. 그래도 이 민주진영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이런 정당들 지지율 합치면 55%가 넘어요. 따따블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국민은 선거로 심판하면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 하나, 그는 우직하고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그는 9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도 이 대한민국에 다시 올수 없는 이 개혁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절대 지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내셔야 돼요. 알겠죠?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가 우리가 좀 이슈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가 좀 멀리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그, 뭐, 우원식, 뭐, 측근의 금품 제공 의혹 보도에 의하다는데, 와, 나는 이 정치적인 타이밍이 너무 웃긴 것 같아. 그치? 왜 지금에 이 사건이 터졌나? 도대체 누구의 작품인지 이것도 좀 의아하고, 우리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제가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이건 자세하게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조만간. 우리가 이거 좀 캐고 있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누구가 배후에 누가 있고, 왜 이게 지금 터졌나, 캐고 있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만간 이 배우를 좀, 제가 좀 캐드릴게요. 예, 우리 741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내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개헌 문제를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국민들 10명 중에 7명들도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헌하면서 여러분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개헌인데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들이 볼때 개헌? 그래, 내년에 분명히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붙여진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근데 개헌 논의?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어. 근데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여론 수렴? 맞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중요한 개헌이 국회 주도로 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87년 개헌도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와 87년 개헌도 굉장히 잘못된 게, 독재 세력들이 함께해서 개헌을 추진했거든? 나는 이게 뭐냐면, 진짜 고양이 앞에서 생선을 맡긴 것도 아니고, 국회 주도로 개헌이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하지만, 말은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 어떤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 8월부터 헌법 개정 국민 토론회를 열고 지랄을 하고 다니는데, 진짜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로지 권력 구조의 개헌만을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헌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게 제가 늘 얘기하죠. 국민의 기본권 개헌도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을 여러분들 바꾸는 거니까, 헌법의 5.18 정신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6.20항쟁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우리 서신님, 오늘 구독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오로지 권력구조 개헌,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중심제를 개선한다. 그래갖고 뭐 이원 집정부제냐 이런 거 권력구조의 개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자유당과 바른정당 이런 정당들. 그다음에 선거구제도의 개헌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복지 문제, 기본권 문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개헌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외면당하는 개헌은 아무 의미 없는 개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분들도 개헌에 관심을 가지려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개헌이 국회에서 만들어져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붙이면요, 그 개헌안은 여러분들 당연히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 권력구조의 개헌도 중요하지만, 선거구제의 개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개혁, 그 다음에 5.18과 6.20항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더 이상 건국절이 무슨 1948년이니 이런 개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될 수 있는 이 역사관, 이런 것들의 개헌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민 없는 개헌 논의는 사실상 정치인들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개헌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이용주 의원이 오늘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무슨 짓거리가 아니라 이용주 의원이 저걸 했어요. 국회의원, 뭐, 무슨 뭘 발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용주가 뭘 발의를 한다 그랬지?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못 나오게 하는, 국회의원이 3선 이상 못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대. 맞는 말이야, 그치? 왜 그러면 지자체장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3선 이상 못 나오잖아요. 지방자치 선거도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광역단체장들도 그렇고 3선 이상 못 나오잖아. 근데 이용주 의원한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생각은 참 좋은데
한 지역에서 3선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고, 국민 소환제나 협심해갖고 통과시켜라. 그 지역에 3선 하든 4선 하든 그 사람이 잘하면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고, 그거보다도 저 개망나는 짓을 하고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국민 소환제도 없어갖고 저렇게 한번 당선되기 전에는 시장 통 찾고 지랄하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전혀 국민들, 그 지역 주민들 외면한 정치하면서도 뻔뻔하게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거, 그거 정말 꼴보기 싫으니까 쓸데없이 무슨 3선 제한 그런 법안 만들지 말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국민 소환제나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이 같이 협심해서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 분석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아니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들 안희정, 박원순, 뭐 이재명 이런 세 명들이 대표적인 차기 대선 후보들인데. 저는 좀 언론에서 자꾸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차기 대선 후보로 띄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왜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 끝나야 되지, 지방선거를 연계해 갖고 여러분들이 차기 대선 후보 누구다 이런 걸로 우리 적어도 민주 시민들이 연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권 초반인데, 이제 문재인 정권 초반인데, 벌써 차기 대선 후보를 여러분들이 서로 띄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왜 부작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때 차기 대선 후보군의 문재인 지지자야. 여러분들이 작년 민주당 경선 상황을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지자나 문재인 지지자나 사실 안희정 지지자나 사실 적어도 저 새누리당과 저 적폐 세력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일부 빼고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왜 조기에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이런 대선 후보들이 활기를 치면서 만약에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 왜 위험하냐면, 이게 편이 갈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본능이라는 게 있어. 보호본능. 문재인 내가 차기 대통령으로 꼽고 있는데, 언론이나, 다른 데서 만약에 문재인이 공격받아. 그럼 여러분들, 지지자들의 보호본능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공격을 한또 박원순 쪽을 공격하고, 안희정 쪽을 공격하다 보면, 민주당 안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에 그쳐야 되고, 그 지방선거를 연계해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차기는 누구다 이런 섣부른 판단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 4년 차나 5년 차 정도 되면 지방선거를 겸해서 어떤 차기의 대권 후보들이 나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렇잖아. 언론에서 자꾸 띄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이 언론, 수구 언론들에서 자꾸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곧 차기 대선 후보다라고 이런 띄우는 이유가 결국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견고하게 갈수 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지지자니, 안희정 지지자니, 박원순 지지자니, 이런 계파의 싸움 없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하고 저 적폐 세력들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여당, 즉, 민주당에게 힘을 쏟아주고 있는 건데, 저렇게 자꾸, 먼저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이제 4달 지났는데 차기 대권 후보,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자꾸 띄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자들의 보호본능을 일으켜갖고 지지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연기시키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굳이 말씀드리자 그러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3선 도전을 안할 거예요. 안희정 지사는 3선 도전을 안할 것이고, 재보궐선거에 나오던가, 만약에 재보궐선거에 안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당대표 선거로 직행을, 왜냐면 내년 지방선거 6월 이후에 바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월 달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그런 그 코스가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선택이 두 개가 있어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 도전해 갖고 여의도의 정치를 어떤 여의도 정치가 없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취득해 갖고 당권에 도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약점은 무엇이 있냐면, 안희정 지사가 혹시나 만에 하나 재보궐선거에서 낙마할 경우에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재보궐선거에 안 나오고 당권에 바로 도전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에 나오고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원내, 한마디로 홍준표 같이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지 않는 그 당대표는 아무래도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확보한 상태에서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이재명 시장은 뭐 경기도지사의 어떤 생각을 이미 굳힌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3선에 굳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지사가 충남도지사 3선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대권에 나중에 도전할 때 사실상 이재명, 박원순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생각해봐. 안 지사가 왜 3선 도전을 안 하냐? 3선 도전을 안 하면서 나중에 대권을 도전할 때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걸 거라고. 뭐냐? 도지사직을 갖고 있으면서 대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충남 도민들과에서 행정적으로나 많은 충남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이나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된 이재명이나 서울시장이 된 만약에 박원순과는, 이 사람들은 지자체장을 하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어떤 무책임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어서, 나중에 대권 도전할 때 각을 세우는 하나의 공격 용어를 쓸수 있거든요. 똑같이 지사직을 갖고 대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어떤 그 가장 충남도지사라는, 솔직히 급이 좀 낮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남시장 같은 경우는 안희정이 좀 상대적으로 급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충남도지사를 던지고 국회에 입성을 해서 당권을 잡는 게 사실 안희정의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는 뭐다? 미리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다. 미리 띄울 필요 없고, 여러분들 안희정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티격태격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희정만큼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상하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기자들 사이에서 호평이 났다고 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문재인의 남자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이 바로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대변인들이 워낙 브리핑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불편했었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기자들이 궁금해할 것을 물어보기 전에 브리핑을 잘해줘서 호평이 일색이라고 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송영길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촉에 반색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후 위원회 첫 일정으로 9월 1일부터 2일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했고, 지난 6일과 7일엔 러시아에서 개최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당대표 경선 탈락 후 절치부심 중이었는데,
19대 대선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이어 이번에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위촉되자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입지가 더욱 넓혀 당대표의 제도전환을 보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거 좀 중요한 여러분들 쫄깃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들어보세요.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근 양원제 도입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양원제를 선언하고 있다는 전언인데, 양원제 도입은 의원 정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회 불신이 높은 우리 정치 환경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특위 위원들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양원제는 국회를 두개 합의체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회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원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는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웃긴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최교일 의원, MBC 기자와 SNS 설전 어떤 말이 있나?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 방송사 기자와 댓글로 설전을 벌여 화제라고 합니다. 최교일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이 글을 올리자, 이에 안동 MBC 홍석준 기자가 댓글을 통해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시던 2008년 당시 1차장 산하의 조사부가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사실이 있지 않나요? 하면서 반박을 했고요. 그는 또 PD 수첩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도 바로 의원님이시죠? 그런데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죠 하면서, 당시 언론계에선 그두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검찰이 부역한 대표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 최교일 검사의 해명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최교일 의원은 최근 MBC PD 수첩 수사 및 정현주 사장 수사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대해 또다시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장겸 사장 사건은 최저임금지급 위반, 퇴직금 지급 위반 등 사장을 꼭 조사해야 하는 내용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다시 댓글을 올렸고요. 이후 논란이 일자 최교일 의원은 이 게시글을 비공개 전환했고,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썩을 놈. 지가 어디서 감히 김장겸, 헛소리를 해. 응? 지가 정현주 사장 체포하고 지가 MBC 피드 수첩 지가 해놓고 그다음에 저좀 말할 수 없는 게좀 있어 갖고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걸릴까 봐좀 냅두고. 예, 살충제 계란 논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살충제 계란의 생리대 파동까지 생필품 위험성에 대한 여론이 강한 가운데 유해식품 논란의 역사가 시사하는 바가 새삼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해자로 몰렸던 기업 대부분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으로, 무죄든 유죄든 일단 어떤 그 음식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생필품들이 어떤 그 이슈가 돼갖고 도마에 오르면 치명타를 입는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사건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1989년 라면에 공업용 우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수천만 개의 라면을 폐기 처분한 것으로 이른바 우지파동으로 불렸던 삼양라면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라면에 공업용 속이름을 넣어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삼양라면은 영업 중지 조치를 당하고, 그 당시에 임직원들은 구속이 됐는데, 이게 김기춘 작품이라는 소리도 있었어요. 삼양라면은 결국 8년 뒤인 1997년 되어서야 대법원에서 우지가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라면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했다가 우지파동으로 매출이 하락하면서 후발주자인 그 이후에 농심, 그때 그 이후에 농심이 1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에는 단무지가 쓰레기통에 담기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쓰레기 만두 파동, 여러분들 기억나요? 쓰레기 만두 파동이 있었는데, 한 만두 업체가 버려진 단무지로 속을 채운 만두피를 판매했다고 보도했고, 조사 이후 적발. 하지만 법원은 해당 업체의 만두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지만, 당시 다수 만두 업체들이 매출 하락으로 문을 닫았고, 한 업체 사장은 무고하다며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버거 역시 최근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후 집단 장염까지 일어나며 불고기 버거는 현재 판매가 중단되고, 햄버거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법적 공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생리대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러분들 희한한 게 있더라고. 나 이게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생리대는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관리 규제가 있더라고. 생리대는 의약품으로 규제가 구별돼 있고, 그거에 반해서 기저귀는 역시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리가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생리대는 의약품으로 분리가 돼 있고,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리가 돼 있어 갖고, 기저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원료들을 공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들이 기저귀도 만들거든? 그렇잖아. 생리대를 만드는 업체들이 기저귀도 만드는데, 생리대 제조업체 일부는 기저귀도 생산하고 있고, 구성 성분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생리대 접착용 글루처럼 기저귀에 탈부착을 위한 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어. 기저귀에도 저기 접착제가 있잖아. 근데 대다수 제조업체들은 생리대가 제품 구성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기저귀 성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굉장히 나중에 심각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이 생리대나 기저귀나 어떻게 보면 불순물을 받아내는 건데, 생리대 안에 있는 그 스티커 접착제도, 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기저귀도 아이들 그 오줌 그 패드 흘러내리지 말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다라고 해주고 싶고, 그 다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여기까지만 놓고 할게요.